오늘은 야외에서 그리는 그림과 함께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던 제가 독학으로 그림을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한 것중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림 도구를 챙겨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기분이 꽤 좋아요. 있잖아요. 아주 적절한 긴장감이 생기는 거. 잘 그려질지, 영상은 잘 찍힐지, 아니, 그 이전에 그릴 만한 멋진 포인트가 딱 하고 잡힐지, 이런저런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경기도 이천은 어디든 자리 잡고 그리면 다 그림이 되는 포인트가 아주 많아요. 작은 길이 꽤나 정겹고 바람도 좋고 싱그럽습니다. 5월은, 아이고, 그래서 5월인가 봐요. 길가에서 조금 벗어난 농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농장과 그앞 논이 펼쳐진 모습이 아주 딱 한적하고 좋아요. 소가 울음을 울것 같은 아주 목가적인 풍경이죠. 저는 이 그림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때론 멀리서 봐야 예쁜 것들이 있다. 독학으로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그림을 배우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기웃대며 어깨 넘어 독학을 했습니다. 되짚어보면 재미가 있으니까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는 것들이 생겼죠. 막뭐 확인되지 않은 민감요법처럼 이것저것 그림 쉽게 그리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때저른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 유튜브에 올린 후 두루두루 운이 좋아서 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는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런 방법이 사람들에게는 꽤 도움이 되는 거였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다 이렇게 그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학을 하는 분들께 제 경험을 정리해서 조언 같은 걸 감히 해드릴까 합니다.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어우, 8가지나 됩니다. 1. 마음 트레이닝.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림은 멘탈 싸움이거든요. 손 연습 이전에 마음 연습이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우선 재미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재미있어 하는 사람은 이기질 못하죠. 그러니까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저것 주워듣기도 하고 알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독학을 하신다는 건 이미 이 재미와 관심은 충만하신 거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이 말을 마음에서 자주자주 주문처럼 외세요. 잘 그리지 않아도 돼. 못 그려도 좋으니까 재미있게 그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꾸 잘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면 재미란 녀석까지 떠나고 맙니다. 또 하나, 비교도 하지 말고 비교 당하지도 마세요. 잘 그리는 사람들의 그림은 그저 나의 교재일 뿐입니다. 어휴, 주눅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난 비교하지 않는데 누가 내 그림을 비교한다고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라 그래. 2. 그림 도구는 욕심을 내도 괜찮습니다. 댓글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림도 못 그리면서 그림 도구에 욕심만 부립니다. 아닙니다. 도구 욕심은 그림 독학의 본능입니다. 장비빨은 자라서 어느 순간 의욕발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도구 물어보시면요. 저는 잘 대답해드립니다. 일단 사두면 그림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워서라도 뭐라도 그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것 중에 꽤 좋은 건잘 보이는 곳에 잘 놔두세요. 내 눈의 만족감이 언젠가 밑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손을 움직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화방에 꼭 가세요. 인터넷에서 구매가 쉬운 요즘이지만 화방에 가는 건또 다른 느낌입니다. 종이 냄새, 그리고 물감 냄새, 그 화방 특유의 그 냄새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맡아보세요. 그리고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어떤 도구들 앞에서 엄청 집중하면서 고민하시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세요. 진지하세요. 뭔가 이렇게 감동스러운 게 몰려와요. 이건 마치 전우애 같은 겁니다. 3. 모방하기. 저는 그림을 독학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따라 그리기라고 확신해요. 왜냐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잘 그리는 사람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려봤습니다. 어떨 때는 그 트레싱 페이퍼라고 해서 습자지라고 하죠? 그걸 대고 그대로 따라 그려보기도 했어요. 똑같아지는 것이 싫기도 하고 개성이 없어 보인다고요?
천만의 말씀. 한번 똑같이 그 사람 거를 그려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그리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분위기가 비슷할지언정 내 그림체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따라 그리다 보면 끝까지 완성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인지 또 아 진짜 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개성 있게 그린다고 혼자 그리면 일단 끝까지 그려보지도 못할걸요? 아 참, 잘 찍은 사진도 도움이 된답니다. 구도를 잡는 법이나 주인공을 잘 잡아서 표현하는 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그리는 것도 굉장히 추천할 만해요. 예, 상상해서 그리지 말고요. 눈으로 그냥 보고 그리는 것도 좋지만 사진 요거 보고 그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4. 낙서하기. 그림 그리는 평소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끄적대는 습관 말이죠. 종이와 펜만 있으면 그냥 막 아무거나 그려보세요. 사람을 그려보기도 하고 나무도 그려보고 건물도 그려보세요. 저는 이 박스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냥 사각 박스요. 투시 먹은 박스를 이리저리 다양한 각도로 그려봤어요. 근데 이거 제가 경험한 거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입체감과 공간감 그 표현을 낙서하면서 익히게 돼요. 낙서니까 자연스럽게 내 손 근육을 익히게 합니다. 그냥 연습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카페에 앉아서 냅킨에다 그려도 보고 가지고 다니는 스케치북에 완성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그냥 끄적끄적 낙서를 하면서 한 장을 그냥 써도 꽤 의미 있는 한 장을 쓰는 겁니다. 여튼 낙서는요, 그림 독학에서 아주 중요한 습관 만들기입니다. 5.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완성해보기. 선긋기 연습이다, 또 투시도 연습이다, 또는 나무 그리기, 자동차 그리기 이런 연습이 아주 매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다 보면 금방 질려요. 실증이 나요. 에이, 그러신 분 있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끝까지 그림 하나를 완성해보세요. 이왕이면 멋진 풍경이나 장면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재미가 있고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아주 잘 알게 돼요. 죽이 돼도 맛있고요. 밥이 돼도 맛있는 게 그림입니다. 이건 자기의 그림체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맛없는 그림은 세상에 없습니다. 6. 작품으로 남기기. 그림을 끝까지 완성했다면 그 완성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죽이든 밥이든 이 완성작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내가 내 그림 사랑 못하는데 뭐 남은 뭐 어쩌라고요. 첫 번째, 그래서 제목을 꼭 넣어주세요.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죽이든 밥이든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건 내 그림을 사랑하는 아주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내 그림을 꼭 액자에 넣어서 감상해 보세요. 죽이든 밥이든 아무데나 두지 마세요. 액자에 넣어두셔서 나 스스로 작품으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케아 같은 데 가면 꽤 괜찮은 그리고 싼 액자를 많이 사와서 사용합니다. 그냥 낱장으로 있을 때하고 다르게 액자에 넣으면요, 마법이에요. 그림이 한 두 배 정도는 굉장히 잘 그려져 보이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내 그림에 감탄하게 됩니다. 자뻑. 그래요, 바로 이거. 이게 독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뻑입니다. 세 번째, SNS로 내 그림을 공유하고 공개하세요. 그림은 보여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있어야 진정한 완성이죠. 요즘 제일 좋은 방법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내 그림을 지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민망해요? 자기 그림이요? 그러면 다시 마음 트레이닝부터 영상 다시 시청해주세요. 그림 독학은 뻔뻔함이 좀 필요해요. 아주 이기적인 뻔뻔함이요. 하. 7. 같이 그리기. 여러 사람이 같이 그림을 그리면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일단 말이 통하고요. 이것저것 혼자 공부해서 알 수 없었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곁눈질로 그림 기법도 눈팅할 수 있고 또 어떤 도구가 요즘 좋은 것인지 알 수도 있고요. 은근슬쩍 내 그림도 보여주는데 용기도 가져보고 그러면서 소소한 칭찬에도 아이고 기분 좋은 용기가 다시 용솟음 치는 걸 느끼니까 아주 이래저래 흐뭇할 겁니다. 같이 그림 그리는 모임에도 한번 가보세요. 아유 걱정 마세요. 웬만하면 다 같은 처지라 따뜻한 말과 용기만 얻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8. 언제든 펼쳐볼 수 있는 책 한 권 가지고 있기. 이런 유튜브처럼 영상은 시연을 보여주는 선생님의 조목조목 그 순간순간을 이해하기는 쉬워요. 근데 이건 머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머리가 이해는 했지만 막상 해보면 어렵잖아요. 맞죠? 그러신 분들 많아요. 역시 손은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림을 독학하는 사람들에게 손이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머리가 이해했다면 손 연습을 위해서는 펴놓고 천천히 마음 놓고 그려볼 수 있는 책 한 권 가지고 있는 것은 꽤 좋은 방법입니다. 아유, 아마 독학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책 한두 권, 아니 두세 권, 아니 세네 권 정도는 무조건 사셨을 겁니다. 근데 본인에게 딱 맞는 책 발견하셨어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끊임없이 몇 권 더 찾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딱 어떤 책이다 추천은 제가 참 어려워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건가 봅니다. 이게 무슨 깨알 홍보인데? 6월 달에 나와요. 그런데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책은 좀 피하세요. 자기 작품을 자랑하듯 꽤 어려운 작품이 가득한 책. 누가 봐도 페이지 수 채우려고요. 몇 개 그림 벙벙하게 크게 편집한 책. 누가 봐도 못 그린 그림이 가득한 책.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는 가끔 못 그린 그림의 책을 보면서 아유 이 정도라도 하고 싶고 또 이 정도쯤은 할 수 있다고 만만해서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못 그린 그림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못 그리면 못 가르쳐줍니다. 반대로요, 이런 책을 한번 골라보세요.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 100만 가지가 넘도록 다양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해서는 응용이 안 됩니다. 원리를 가르쳐줘야 아유 100만 가지가 뭐예요? 1000만 가지라도 응용이 되지요. 독학으로 배우는 사람을 잘 이해하는 책. 그리고 마냥 쉬워 보이는 그림에서부터 좀 어려운 그림이 같이 있는 책. 요거는 그래야 내 독학의 목표가 생깁니다. 그냥 간단한 것만 그리려고 여러분들이 독학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먼 미래에는 저렇게까지도 그릴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목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독학의 외로움이 아니라 독학의 흥미진진함을 매일매일 경험해 보세요. 독학이 험난한 그림으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독학하는 이 순간이 그림 그리는 멋진 삶이 되는 것, 이건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이 그림의 제목 이야기입니다. 때론 멀리서 봐야 예쁜 것도 있습니다. 들과 산과 하늘이 같이 보여야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넓게 봐야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그림은 그림을 독학으로 배우는 우리를 위한 그림입니다. 기교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한두 개 기교 배우는 것에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자세히 보고 디테일하려고 노력해봐야 눈만 피곤합니다. 그림 그리기에 다른 것도 많아요. 감정 놓기, 분위기 잡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기, 마치 산과 들과 하늘이 넓게 있는 이 한적하고 여유 있는 그림처럼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